아버지. 아이고 오셨어요. 예예 예, 오셨습니까? 예예. 예. 저 돼지 기르신다라. 예예예. 예, 예, 아. 예. 그래서 한 마리 더 갖고 왔거든요. 예, 어, 제가 돼지 자격으로 왔어요, 돼지. 아 예, 좀 저랑 좀 닮았네. 근데 여기 반갑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제 숙소가 아니고 강호동 씨는 저 농장에 여기를 잘 데가 없고. 아, 내 머물집이 여기가 아닙니까? 강호동 씨가 이제 머물 때는 예. 저 다른 곳에 있어요. 아, 축사에 있는 거예요? 아, 짐을 풀 때가요? 아, 저 집에서 안 자고 축사에서 자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눈에 보이는 땅들이 다 이제 제 농장인데. 여기가 예. 아, 여기가 저 축사 안에 숙소예요. 예. 여기. 오, 너무 좋은데요. 야, 수근아. 와. 야,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이다. 야, 아버지가 목장에 로망이시다. 아, 너무 좋네. 내가 뭐 아,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요. 그냥 축사가 아닌데, 아버지. 와, 시원해. 예, 드럼 있다, 드럼! 그러니까 드럼 좋아하시잖아요. 어머, 드럼 참, 뭐, 잘 치세요. 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아니, 진짜 드럼 못 칩니다. 우와, 이거. 우와. 우와. 살아있네. 야, 엘핀판 봐봐라. 수근아. 예. 이것도 엄청난 거다, 이거. 엄청난 건 아니고, 오래된 거죠? 와. 최고다, 최고. 이 자리에 있는 전통 카페 같아요, 약간 느낌. 그리고 이게 드럼 치다가 누가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겠어, 뭐 하겠어. 와우, 진짜요. 이게 몇 평입니까? 여기가 총 한 2만 평. 예? 2만 평 정도. 아니 이제 오종 씨가 여기 기부하면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짜. 많죠 이제는 뭐. 저기 돼지 밥도 줘야 되고 여기 닭밥도 줘야 되고. 닭도 있어요? 네 여기 바로 여기 닭장이거든요. 닭 무이 줘야 되고. 닭 무이 줘야 되고. 가십시다. 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돼지밥도 줘야 되는데 저한테 전술을 받아야지. 여기가 지금 돼지 축사입니까? 네, 여기가 축사예요. 아, 저기 돼지들. 아이고, 크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떠드는 소리를 벌써 어머. 알아듣고는 거야. 아버지는 알아서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예. 예. 어머, 귀엽다. 와, 저 뒤에 애는 그 옥자인데 옥자. 어머요. 이거 좀 무서운데. 와, 얘는 진짜 큰데요. 이게 순놈, 저게. 와, 엄청나게 크네. 이거 이 정도 몇 킬로 정도 나가요? 이게 한 180킬로에서 200킬로 나갈 거예요. 와, 이 야생 멧돼지는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러면? 야생 멧돼지도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큰 거는 많지 않지. 그죠? 예, 예. 집돼지 200킬로짜리 처음 봅니다. 이거 들어갈 거예요? 예, 이제 200kg 나간대. 들어오세요.
이게 어떤 돼지가 지금 발정용에 있어가지고 네. 이 순놈이 상당히 예민해요. 얘네 그 암돼지 옆으로 가면 안 돼요. 큰일 나. 진짜로. 진짜로. 지금 순돼지가 발정이 난 상태예요. 이 암돼지가 발정 났으니까 네. 돼지를 지키는 거야 얘가 지금. 우리가 지 암돼지 건드릴까 봐. 아, 아무도 발정 나 암. 어머, 어머, 어머. 새끼 돼지. 봤어, 봤어. 야, 저. 어머. 어머 감독 감독 저 너무 경이로워 너무 형 락킬러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엄마 표정 봐봐 이제 어미가 이제 눕잖아요 그럼 이제 새끼들이 아래 위로 일렬로다가 쭉 있잖아요 밑에도 한 마리씩 다 들어 있는 거야 보니까 예, 예. 와 그래서 젖을 자기 젖이야 이거는 자기 젖이 한 마리씩 있어 마사지하는 거야 이제 봐봐 계속 젖을 마사지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안 놀아줄 거야? 형님, 시뮬레이션 해야 돼. 왔으면은. 아침 왔어. 아침 오면은 몇 시 정도? 뭐 한 7시부터 8시 뭐 이때 와도 돼요. 그 오면은 돼지들 뭐 하고 있습니까? 돼지는 여기 있을 때도 있고 다 이제 멀리 가 있을 때도 있어요. 아, 이 축사는 문을 안 잔 거예요? 안 잔 거예요. 지금 아니, 밥 먹고 그때 그렇게 나가서 저건 마음대로 자요? 네. 그럼 아침 먹으러 와라. 와라는 신호로다가 이걸 두드리는 거야. 네, 이게 밥을 주는 사인이에요? 네, 이게 상당히 멀리 가요, 소리가. 야, 네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리 늦었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너 오늘 밥 먹어! 야, 우리 귀한 거 보는 거다, 이거. 막 위협 주지 마. 주면은 안 돼. 가만히 있으면은. 네, 네 돼지 형이다. 이. 나도 한 돼지 한다. 이. 와, 크다 크다. 저 이거 건든다고 와서 건드릴까 봐. 저 와, 금방 받는다 받는 거. 괜찮나, 니? 괜찮나? 걔는 오해받았지? 사이즈도 안 되는데. 얘도 뿌럭다리잖아. 네? 순놈. 네, 여기는 순놈을 뿌럭다리라 그래, 뿌럭다리. 아, 쟤도 남자라고, 이제. 아니, 뭐, 이거 뭐, 그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어렵지 않은데, 그것도 이게 또 무섭기는 무섭고, 쟤는 너무 귀엽고. 좌측에 이제, 저거보다 좀 더 큰 돼지들이 있어요. 네. 저쪽에. 아, 구경 가보지. 가보시 갔다 오시네. 네, 밥을 조금 갖고 가면은 조그만 것들. 저 중간 급.
요거보다 더 작은 것들. 형 조금씩 내가 한번 줘볼게. 싸우지 마라. 이것들을. 오, 요것들은 좀 더. 얘네들 얼마나 된 겁니까? 아, 요게 아이고. 지금 한 1개월 반. 한 달 반. 여기다 좀. 이게 사료 주는 사람도 얼굴 기억해요? 아, 얘가 이제 하지. 이겨. 자, 먹어. 뽑아. 아침에 여기도 밥을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 와서. 여기도 이제 줘야지, 줘야지. 그래, 그래도 이거 혼자 할 수 있겠죠? 혼자 충분히 하죠. 야, 그러노? 딱 기다려. 너 딱 코뿔소처럼 생겨가지고. 너 싸우면 안 준다. 일로 와! 가만히 있어. 믿기 마! 야, 쪼지 마. 아이고, 우리. 야, 너무 빠르다! 잠깐만! 아. 이리로 들어가! 저리 가! 맛있어? 너랑 나랑 대화하는 것 같지? 그지? 앞에서 또 입구에 또 돼지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형이 말을, 오빠를. 어, 손가락 물지 마. 미안. 이거는 병 안에 안 돼. 걱정하지 마. 미안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많이 뛰놀고. 튼튼하게 자라라. 알았지? 뭐야? 컨테이너가 있어. 컨테이너요? 이런 뭘. 양철 지붕이 있어. 아, 근데 오빠 이런 데서 어떻게 혼자 자? 저기 혼자 주무신다고요, 형이? 어? 오, 깜짝이야. 저거 멧돼지는 아니잖아, 그치? 그냥 돼지죠? 안녕? 안녕, 귀요미? 끄끄끄. 정진대. 너는 호동호빵의 상징이니? 진짜 큰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오빠! 어! 얘네 조심해라. 형님. 어. 와, 얘네도 조심해야 되지. 발전 나가지고. 일로 빨리 가서 빨리 와라. 얘네도 천사. 뭐 하고 계셨어요? 새끼 돼지들. 어머, 귀엽다. 태어난 지 12일. 뒤 등 한번 만져봐. 괜찮아, 안 무서워. 기분 좋지? 근데 꽤 딱딱하지? 네. 근육이. 너무 귀엽지? 근데 좀 뭔가 무섭다. 새끼는 어? 괜찮아요. 좀 꽉 만져봐봐. 꽉 만져도 돼. 오. 진짜 근육이 딱딱하지? 금방 젖 먹고 배부르니까 네. 이제 만져도 물러. 아까는 안 만져. 안아볼까요? 안아보면 소리 질까? 안으면 안 되지. 대번 소리 질르지. 이런. 오는 거 싫어하네. 놀랜다, 놀래. 아이고. 오빠도 무서워해. 오빠도 무섭다. 그 큰 댕이. 이렇게 뒷다리 잡으면은 괜찮아, 됐다. 와. 근데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는 제 이미가 안 따라오잖아. 예. 봐봐, 저 따라오잖아, 이미가.
어미게 엄마 엄마 되지. 대번째 새끼가 우는 소리가 틀리잖아. 강력하게 나잖아. 그러면은 이제 자기 새끼 해치는 줄 알고 이미가 쫓아오는 거야. 근데 또 그냥 뭐 다시 조그맣게 소리 낼 때는 아 위험한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얘도. 아 야 빠른데?